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개발연대를 힘껏 살아온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요즘 정말 착잡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생고생들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다시 재기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본인들은 잘 압니다. 어렵게 일어섰기 때문에. 오랜만에 1947년생인 이경태 박사, 전 대외정책연구원의 원장이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대사가 기고한 11월 2일자 중앙일보의 번지수 잘못 짚은 한국식 뉴딜 시장부터 살려에서 인상적인 몇 대목에 주목합니다. 한국도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적 정책을 펴야 될 정도로 정부가 나서겠다면 이것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색채가 짙어가는 방향성을 바꿔서 자유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점입니다. 한국의 기업자유는 미국의 루스벨트 시대에 비해 속박되어 있고,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정부는 더 크고 복지지출과 국가부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우리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이면 루스벨트가 50년 호황을 가져온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 경제의 50년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식당을 개업하지 않아도 되게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제원로의 지적에는 아주 촌철살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를 잘못 오판을 하게 되면 죽을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시장에 활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정부 규모를 확장하고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난 4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마땅히 가야 될 길과 반대로 계속해서 더 힘차게 나아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사람들 숫자를 대폭 늘릴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산 환경은 악화돼서 일자리는 점점 쪼그라들 것입니다. 분배라는 이름으로 수탈 수준의 조세와 준조세 인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재정위기를 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11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 시기에 늘린 정부 예산을 내년에 10% 이상 줄인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604조 4천억도 600조 원을 이미 넘겨 빚장이 활짝 풀렸다. 재정 확대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재촉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2029년대는 국가 채무가 2029조 5천억에 이를 것이고, 국회 예산 정책처가 경고하고 나섰다. GNP 대비 40%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가 채무 비중이 8년 뒤에는 75.2%로 급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경제신문의 경고를 보면서 재정 중독된 정치인들과 재정으로 중독된 국민들이 이 중독증이자 관성을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경고음이 아니라 파열음이 터질 점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것이야 라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30대 초반에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몇몇 젊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혁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외압에 의해서 개혁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 외에는 한국이 자신을 바꾸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요즘 또 한 번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1997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을 구워준 사람들, 즉 국제자본시장의 채권단이 진짜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게 깨우친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너무 중요하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만해지게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국제자본시장의 행위자들의 시선과 입장과 판단과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늘 의식하고 정직한 정책으로 보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사전에 먹혀 들어가기보다도 파열음이 터졌을 때 비로소 정신들을 차릴지 아닐지가 궁금합니다. 가는 길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